하나, 둘. 헬로. 수원이야. 까미. 꾸물리. 락이. 아바까바. 네, 여러분. 오늘은 우리가 한국의 특이한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. 한국으로. 네, 맞습니다. 여러분이 궁금하셨던 걸 많이 달아주셨나 보네요. 그쵸. 사실 뭐 그렇게 댓글이 많지는 않았어요. 감사한데. 네, 한국인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추워도 더워도 정말 많이 마십니다. 얼죽아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. 아, 그렇죠, 그렇죠. 얼죽아가 뭐죠? 얼어 죽어도 아메리카노만 마신다는 거죠. 그 정도로 이제 한국인들이 정말 영하 10도, 12도, 막 20도까지 떨어져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왜 그런 겁니까? 그럼 뭘 마셔요? 카페를 가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. 달달한 데 땡길 때는 뭐 아이스 바닐라 할 때나 네. 아이스 티나 그냥 기본 네. 베이직하게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. 그러면은 한국인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 때는 단순히 좀 차가운 음료를 먹는 데에 의의가 있는 거죠? 그렇진 않는데 보통 이제 잠 깨려고도 네. 먹고 목 마를 때도 먹고 심심할 때 먹고 얘기 나눌 때도 먹고 이제 기본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음료를 마실 때 아 음료는 차가운 거라는 좀 공식이 좀 있어요. 차가워야 음료지. 따뜻하면 음료가 아니지. 네,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카페에 갔었을 때 70% 이상이 아이스로 된 음료를 주문을 한다라고 해요. 다른 나라는 분명히 안 그러겠죠. 근데 또 한국만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. 다른 나라는 안 그래요?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. 심지어 이탈리아가 커피의 본고장이잖아요. 근데 거기는 아메리카노 자체가 없어요. 아메리카노가 없다고? 에스프레소만 이렇게 먹는, 이렇게 원샷으로 먹는 그런 문화이란 말이죠. 아이스 아메리카노 만들기 전 원액. 아, 재료를 먹은 거군요. 그렇죠. 재료를 먹은 거죠. 정말 이렇게 문화가 진짜 다릅니다. 또 이탈리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걸 보고서 아주 경악을 하더라고요. 이거 완전 밍밍하고 도대체 무슨 맛으로 먹는 거냐? 너는... 더우니까 마시는 거지. 네.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굳이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들을 조금 찾아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이 되게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. 아, 그치. 음료가 뜨거우면 어떻게 해요? 빨리 시켜서 먹어야지. 뜨거우면 빨리 못 먹으니까 아이스 음료를 먹으면서 벌컥벌컥벌컥 마시는 거죠. 그치. 빨대 딱 꽂아서 쫙 해야죠. 이제 한 3분의 1 이상 들어야 이제 맞아. 아, 머리가 띵하면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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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지금 커피를 마셨다 그치 그치 딱 음료를 마실 때는 우리한테 그 느낌이 필요해서 먹는 거거든요. 사실 시원한 걸 먹어서 이 식도를 얼려야 돼요. 그래야 좀 네. 음료를 마셨다 그쵸. 이렇게 갈증이 딱 해소되는 그 느낌이 갈증에서. 있어야 되죠.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한국 사람들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는 이유가 일단은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되게 수질이 좋았대요. 그래서 옛날부터 뭐 냉면이나 아니면 물도 미지근하게 먹거나 차를 즐기는 게 아니라 냉수 막 얼음을 동동 띄어서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마시다 보니까 커피도 당연하게 우리는 차갑게 마신다. 얼음을 동동 띄어서 약간 우리나라 찻집을 응원합니다. 우리가 커피를 마실 때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이 실내에 들어가서 마시거나 아니면 또 테이크아웃을 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날씨가 춥더라도 결국에는 그 커피를 사서 사무실에서 먹거나 아니면 뭐 집에서 먹거나 학원에서 먹거나 이렇게 결국에는 실내에 다시 들어가서 먹기 때문에 그렇죠. 실내에 들어가면 또 어때요? 따뜻하죠. 따뜻하죠. 그러면 뭐가 땡겨요? 아가 땡겨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거죠.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카페를 오픈을 했는데 대부분 20대, 30대는 무조건 아이스 아메리카노고 40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무조건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마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은 딱 들어오시는 손님을 보고서 나이대를 스캔을 하고 이미 포스기에 찍어놓는 거지. 아이스. 근데 만약에 40대, 50대 분이 들어오셨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킨다? 그럼 약간 오 신세대다. 접다. 트렌디한데? 트렌디한. 약간 이 느낌. 그치, 그치.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커피로서 즐기는 것도 있지만 우리한테는 좀 약간 습관.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지 않으면은 출근해서 정신이 안 차려지는 이런 맞아, 느낌. 맞아 맞아 맞아. 그래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직장인이라면은 10명이면 9명은 아침에
커피를 마시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한 분은 이제 카페인을 못 드시는 분들. 그치 그치. 그런 문화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신조어가 아까 얘기했던 얼죽아. 얼어 죽어도 아이스. 커피를 수혈한다. 링거 링. 아 링거 그쵸. 우리한테는 이제 커피가 뭔가 에너지 드링크처럼 에너지원이다. 아니죠. 피죠. Coffee is my blood. 하면서 딱 꽂아놓고 이제 아 아. 1년에 소비하는 커피의 양이 전 세계 기준의 2.7배라고 해요. 그리고 한 달에 커피로 나가는 지출이 약 10만 원. 한 달에 10만 원밖에 안 써? 하루에 카페를 못 해도 한 번 이상. 그쵸. 보통 한두 번은 가게 되죠. 맞아요. 출근할 때 한 번, 밥 먹고 한 번. 많으면 야근할 때 한 번 더. 너무 많은데요, 서원 씨. 잠은 주무시나요? 인도네시아도 꽤나 더운 나라에 속하잖아요. 맞아요. 우리나라에 맞아요. 비하면은 특히 더. 맞아요, 맞아요. 그러면은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런 게 좀 많지 않을까? 맞아요. 제가 갔었을 때 아이스 음료를 즐기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고 인도네시아 그런 로컬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있더라고요. 공감하실 거야. 그럼 저분들도 인도네시아 분들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없이 못 사는 사람들이 그치, 많을 그치. 거란 말이지. 그럴 수 있어. 맞아. 맞아. 비슷할 수도 있겠다. 한국 오시면 똑같아요. 오셔도 맞아, 돼요. 맘 먹고 오셔도 이제 아이스, 아이스티, 아이스 뭐 많으니까. 네. 근데 저는 요즘에 아샤추에 또 빠져가지고. 아샤추가 뭐죠? 아샤추. 여러분들 한국 오면 아샤추를 꼭 먹어요. 요즘에 또 젊은 애들 힙한 애들. 아, 취소. 취소. 힙한 애들. 아샤추는 말이죠. 네. 아이스티에다가 샷을 추가한다. 아. 그래서 아샤추. 이게. 아, 군침 돌아. 아이스. 최악이 아니야. 아이스티의 달짝지근함과 카페인의 그 묵직함. 달짝지근하면서 묵직하게 혀를 다 눌러주는. 난리 나요? 아, 난리 나. 내일 먹어야 되겠네. 전 방금 상상 속에서 마신 거 같아요. 아마 인도네시아에 아샤추는 없지 않을까요? 우리 가서 장사할까? 지금 가자. 뭐 하는 거야? 가자 가자 가자. 여권 어딨어? 오늘 그래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항상 먹는 얼죽아 한국인들 두 명이 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. 여러분들도 얼죽아 이신지 댓글에 한번 달아주세요. 네,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비디오! 하리니! 에, 선배! 이신이! 수만영! 따단!